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공시생들, 요즘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죠. 그전에는 뭐 교원 임용시험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경찰도 소방공무원도 그 다음에 이제 7급도 별의별 때 사실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가산점이든 전제조건이든 간에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2주 또는 3주 만에 원하는 등급, 보통 이제 2급을 많이 원하죠. 근데 이제 또 1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한능검 콘텐츠는 이렇게 이제 4개로 정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개념편이 있습니다. 이 개념편은 1급을 받는데 필요한 이론 정리를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1년 반 정도 만에 한 번씩 이제 새로 촬영을 하고 책도 조금씩 이제 개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더 심플이 있습니다. 메가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교재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압축 정리하는 거죠. 빠르게 이제 뭐 초고득점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단계는요, 역시 가장 중요한 기출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요, 사실은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 한국사도 기출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한능검은 공시한국사보다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한 번에 50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1년에 6번 시험 칩니다. 지금 62회까지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 많죠. 정말 새롭게 내는 경우는 드물고요. 다 역대 기출 재탕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직접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 한 번만에 딱 따고 싶으면요, 마지막에 이제 2, 3일 전에 자기 상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 상태 점검 용도로 실제 난이도랑 출제 경량 비슷하게, 너무 이제 50문제짜리 모의고사는 너무 헤비하죠. 25문제짜리 하프 모의고사 4회를 독립된 콘텐츠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4회 다 보셔도 되고요. 한 회나 두 회 정도 이렇게 실력 점검 용도로 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4개의 콘텐츠가 있는데 이거 설마 다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단기 2급 한국사 베이스가 약간 있으면 수능 공부로 했다든가 뭐 이렇게 약간 한국사 베이스가 있으시면 이렇게 이제 더 심플과 기출 400제로 충분히 80점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열망이든 실제로 자기가 이제 별의별 때가 다 반영이 되니까 90점 이상 초고득점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좀 안전빵으로 가셔야 되겠죠. 또는 한국사 베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순수 이과돌이들, 뭐 해외에서 조금 살다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또 예체능 쪽들, 요분들은 사실 이걸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한 2주면 돼요. 하루 2, 3시간씩 2주면 충분합니다. 근데 요거는 한 3주 정도 필요해요. 3주 정도. 한 3주 정도 하루 2시간 정도 각 잡고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이제 이번에 기출 400제를 출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주제별 기출 115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는 측면이었는데 조금 이제 컨셉이 애매하다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전면 개정을 하면서 기출 400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자, 요 기출 400제는요, 2022년에 우리가 한능검 6번 쳤거든요. 그러면 기출 문제가 300문제가 나오잖아요. 21년도도 5번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도 250문제 기출 문제가 있어요. 많죠. 옛날 기출은 또 이렇게 요즘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요 11번, 자, 요 11번의 기출 문제를 주로 분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부는 빈출 주제 115개.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요, 진짜 나오는 데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정치하고 문화 쪽이 중요하고요. 사회 경제 쪽은 덜 중요합니다. 확실히 그 문항수가 좀 적어요. 의외로 근현대 쪽이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특히 현대사 많이 나옵니다. 그런 출제 경량, 빈도, 자, 요거 다 이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주제별 115제로 이렇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주제마다 대표 기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문제 하나. 기출 변형 문제도 실제로 기출 문제를 살짝 바꾼 거예요. 알겠죠? 자, 물론 이제 요 1분만 해도 뭐 이렇게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 공부머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전빵을 위해서 2분은 뭐냐면은 22년에 치러졌던 최근 6회 기출 문제 있죠.
최근 6회 기출 문제를 대단원 중단원별로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갖고 넣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기출을 300제를 할까 400제를 할까 500제를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가운데 400제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400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초고득점을 원한다 그러면 문제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좋겠죠. 근데 이게 대부분은 1급 아니면 2급 이걸 목표로 하시는 거라 뭐 800제 뭐 1200제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이 400제 정도면 진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깨알같은 우리 기출 400제 자랑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시중에 보면 한능검 기출문제집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회차별로 그냥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너무 성의 없죠. 수험적으로 그렇게 도움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은 어떠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한능검 기출문제집하고 약간 차이를 두기 위해서 회차별로가 아니라 주제별로 대단원 중단원별로 이걸 재구성을 좀 해갖고 실었다는 거 좀 통계 기반해서 뭐 그런 점이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원 리뷰, 그다음에 이제 대단원을 또 두 개씩 쪼개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솔직히 뭐 해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1.5배속, 1.4배속으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도 도움은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발췌수강이라고 하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빠를 옮겨가면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물론 아직 촬영을 한 건 아니고요. 촬영을 하겠지만 이제 1월 초에 촬영을 마칠 계획입니다. 23년도에 6번의 시험이 예정돼 있죠. 짝수달이 있습니다. 짝수달에. 이 6번의 시험에 어떤 시험을 도전하든 간에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빠른 시간에 대략 2주에서 3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등급 그게 1급이든 2급이든 아니면 초고득점이든 간에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기출 400제 수업하면서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